친구들 안녕! 오랜만이에요. 네. 오늘은 선생님이 산책 가다 보니까요. 네. 아주 작은 들꽃들이 피었던데요. 우와, 벌써 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강에는요. 오리들이 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먹이 잡는다고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네. 엉덩이를 살짝 들고 머리를 물속에 쏙 봤고요. 막 먹이를 찾아 막 그러는 모습들이 되게 예뻐 보였어요. 네. 친구들 한 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오늘은요, 선생님이랑 SL로 시작하는 글자들에 대해서 배우기로 했죠. 네. SL로 시작하는 글자들이 오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여기에 있는 음성표 여기를 한번 공부해 보고, 그 다음에 SL로 시작하는 글자들을 한번 알아보죠. 네. CH 소리는 촥, 촥, 촥. 이 소리고요. 이, 에 소리는, A가 에! 이 소리라며, 이는, 부드럽고 짧게, 그리고 소리를 좀 낮춰서, 에, 이 소리를 내야 돼요. 만약에, 에, 들어가는 자리에, 에, 이러고 내면 곤란해요. 다른 글자가 되니까요. 네, 그 다음 B는, 브. 예, 우리가 아버지 할 때, 소리 아니고, 톤을 높여서, 브. 이렇게요. 브. 그 다음에, ING는, IN으로 소리가 나요. 자, sing처럼, SING 이래서, 한 단어를 이룰 때는, sing 하고, G까지 소리가 다 나요. 그렇지만, 네. 이렇게 어미로 될 때에는 ing가 추가되는 거죠. 네, 그럴 때에는 말할 때 말이에요. in까지 밖에 소리가 안 나요. 그 예가 어디에 있냐 하면은 우리가 영어로 된 드라마 있잖아요. 드라마는 대사가 많잖아요. 그럴 때 대사를 보면 in 써놓고 그 다음에 apostrophe 탁 써놨거든요. G자 없어요. 그러면 소리가 in까지만 난다는 소리거든요. 그 다음에 떠날드 하는 데 있잖아요. 네. 거기 가면은 이제 엄마가 사인하는 데가 있잖아요. 뭐 만약에 카드로 계산을 했다 하면은 사인하는 난이 있어요. 거기 위에 뭐라고 쓰여있는지 아세요? I'm loving it. 이렇게 해서 여기 G가 없어요. 위에 어퍼스트럼프만 있어요. 그래서 IN까지 써요. loving it. 원래 러브는 ing를 못 써요. 그죠? 그렇지만 강조하느라고 I'm loving it 이렇게 써 있어요. 네. 그런데 보면은 말하고 있는 거죠. 말할 때 ing까지밖에 소리 안 난다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in 그다음에 이것과 같아요. i 소리가 나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 SL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여기에요. 슬, 에, 브, 슬래브. 네, 여기 이 슬래브 하고요. 여기는 슬, 에, 프, 슬래.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브 소리가 왔을 때에는 A가 좀더 길게 소리 나는 듯이 느껴지죠. 슬래브. 근데 이거는 뒤에 P 소리가 강하기 때문에 slap 이렇게 되죠. 네, slap, slap. 네, 이 B 소리가 소리를 우리가 한국인이 영어할 때좀잘못 낸다 하는 소리가 B 소리예요. slap, 예, slap 이렇게요. 네, slap, sl, ek, slap, sl, e, slant, sl, e, nt, slant. 그다음 sl, ek, slap, 네, slash, slash, sl, e, d, slap, sl, e, put, slapped. 자, slap, slap 하면 바닥판을 얘기해요. 슬라브, 슬라브 하는 거 있죠. 네, slap, 네. 그 다음, slack 하는 건, 이좀 뭐가 느슨한 것을 slack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 슬램 하면은 문이 쾅 소리가 나도록 닫히는 경우에 네 슬램이라는 말을 써요. 슬랜트 하면은 뭔가 이렇게 기울어질 때 슬랜트라고 말을 하죠. 그다음 슬랩 하면은 찰싹 때리는 걸 슬랩이라고 하죠. 네, 엉덩이를 찰싹 때리던가 네 뺨을 탁 때릴 때
slap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 slash, slash 하면은 무엇을 자를 대고 이렇게 긋는 것을 slash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sled, sled 이건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네 사슴 이 루돌프가 끄는 그 썰매를 타고 오시잖아요. 그때 그 썰매요. 썰매를 sled, sled, sled 썰매입니다. 그 다음에 slept는 sleep, sleep의 과거형이에요. 잤다 하는 소리죠. 네. 여기요. sl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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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im, sleep, slim, sl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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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ot, slot, slot. 네. 여기에 sleep, sleep 하면은 오, 말솜씨가 되게 좋은 것을 sleep이라고 말해요. 다음 slide 하면은 슬라이드의 과거형이에요. 슬라이드는 미끄러지다 소리예요. 미끄러지다. 네. 근데 우리가 미끄럼틀도 슬라이드라고 하잖아요. 그거에 미끄럼틀이면서 미끄러지다 할 때. 우리 미끄럼틀 보면은 미끄러지는 게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게 쭉 미끄러지는 거는 슬라이드. 그것의 과거형 미끄러졌다 슬레이드. 그 다음 슬림. 슬림은 날씬한 사람, 슬림하다 그러죠? 그 다음 슬링 하면은 우리가 여기 팔이 부러졌을 때, 팔이 금이 갔을 때 여기 삼각근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붕대, 팔걸이 붕대를 슬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슬립, 이것도 미끄러지다 뜻인데요. 아까 슬리드 하면은 쭉 길게 미끄러져요. 어떤 거는 막 슬라이드가 2층 높이로 된 것도 있다고 하죠. 거기서 미끄러져 봐요. 얼마나 오랫동안 미끄러지겠어요. 그죠? 우리 수영장에 가면은 어떤 수영장에 아주 높이 해놨죠. 물 미끄럼틀을 높이 해서 이렇게 많이 계속 미끄러지게 해놨죠. 그렇게 슬라이드라면 이 슬립은 쫄딱 미끄러지는 거예요. 금방 쫄딱 미끄러지는 걸 슬립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슬리트는요 구멍을 슬릿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slop 이거는 게으름뱅이에요. 게으름뱅이를 slop 이렇게 얘기하고요. slot 이거는요 구멍을 얘기해요. 근데 보통 이 구멍이 무엇을 너토록 되어 있는 구멍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컴퓨터에 보면은 우리가 컴퓨터에 선을 갖다 끼우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 컴퓨터 본체에 있는 부분은 구멍이겠죠? 네, 그렇게 무엇을 끼울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을 slot이라고 말을 하죠. 네. slug, slug, slump, slump, slush, slush, sleep, sleep, sleeve, sleeve, slice, slice, slide, slide. 자, 여기까지는 다음 모음이어서 이 소리만 내면 되는데요. 여기는 이가 오면 이로 소리가 나요. 그래서 sleep, sleep. 예, sleep, sleep. 이거는 i 소리가 나려면 이로 끝나야 해요. 그래서 slice, slide 이렇게 되죠. 네. 다음에 slug 하는 거는요. 민달팽이라고 그래서 달팽이가 집이 있잖아요. 항상 집이랑 같이 다니는 게 달팽이죠. 그 달팽이에 집이 없는 달팽이를 slug라고 얘기해요. 자, 슬럼프는요. 우리 알고 있는데요. 그게요. 그런 일이 있어서요. 내가 슬럼프에 빠졌어요. 이러면 그 갑자기 이제 절망감에 빠졌다 그러죠. 네, 그렇게 내 인생에서 추락했어요. 급감했어요. 이런 뜻으로 쓸 때 슬럼프라는 말을 쓰죠. 그 다음 슬러시는요. 엉망진창이 된 눈을 슬러시라고 하는데 우리 먹는 거에 보면 슬러시 있죠. 주스하고 얼음을 막 갈아가지고 막 슬러시로 해갖고 먹죠. 그 슬러시를 생각하시면 돼요. 슬러시, 슬러시. 그 다음 sleep, 자다. sleep, 자다죠. 그 다음에 sleeve 하면 이게 소매를 sleeve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 slice, slice는 뭐예요? slice, 네. 치즈 같은 거 슬라이스 치즈 팔잖아요. 얇게 저면서 치즈를 얇게 저면서
하는 그런 취지를 slice 이렇게 얇게 점인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slide 하면은 아까 나왔죠. slide 미끄러지다, 미끄럼틀 위에서 쭉 미끄러지는 그런 거를 네 slide라고 얘기를 하죠. 네, 아 단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여기에 문이 쾅 하고 소리가 나면서 닫히는 경우를 slam이라고 하거든요. 슬 SL, 슬, SL, 램, 에, 응, 슬램. 여기는 지금 뺨을 맞고 이렇게 뺨 맞았다는 표시죠. 선생님이 슬랩이라는 단어를 찾아가지고 해보니까 뺨을 때리는 장면은 뺨 때리는지 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맞았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뺨을 때리다, 찰싹 때리다 이런 걸 슬랩이라고 해요. 슬, SL, F, slap, slap. 그 다음 여기, 썰매죠. 슬, 에드, 슬랩. 슬, 에드, 슬랩. 네. 여기는요, 슬림 하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바싹 운동은 스키니 하다고 그러죠. 여기에, 청바지가 지금, 여기에 지금 슬림 핏으로, 슬림 사이즈예요. 이거는. 슬림은 이렇게 몸매가 예쁘게 드러나도록 입는 옷이 슬림이죠. 그래서 몸매가 날씬한, 그 다음에 옷이 이렇게 날씬한. 네, 슬램, 에, 슬램, 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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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림, 슬림. 네, 여기요. 이렇게 팔 다쳤을 때 이렇게 하는 팔걸이 하는 붕대를 슬링이라고 한다고 했죠. 슬, 네, ing, 슬링, 슬링. 그 다음 여기에 민달팽이요. 집이 없는 달팽이요. 그래서 슬, 어그, 슬러그. 육어 소리 써서 슬러그. 여기요. 슬라이스 된 치즈죠. 네, 그래서 슬, 아이스, 슬라이스. 이렇게 되어있죠. 슬링, 슬러그, 슬러그. 슬라이스. 네, 여기 미끄럼틀입니다. 슬라이드, 슬라이드, 슬아이드, 슬라이드, 슬아이드, 슬라이드. 그 다음, 아가야가 자고 있어요. 슬립, 슬립. 네. 슬이프, 슬립. 그 다음, 여기요. 여기 소매를 얘기해요. 옷 소매를. 여기 옷 소매를 가지고 얘기해요. 슬리브, 슬리브, 슬, 이, 브, 슬리브, 슬라이드, 슬리브, 슬리브. 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운 SL로 시작하는 글자를 가지고 우리 문장을 만들어서 한번 문장 읽기를 해보죠. 네. 오늘 여기 SL로 시작하는 단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글자는 SL로 시작하는 글자예요. SL은 슬, 이에드, 슬리드. 슬, 이에드, 슬리드. 이거 위에 줄이 있는 건 어떻게 읽으라 했죠? 네. 글자 이름대로 읽으라 했죠? 그래서 I, 드, 슬, 아이드, 슬라이드. 네. 이거 슬, 에드, 슬레드. 네. 슬, 아이스. 스스 네 슬라이스. 그 다음 슬래프트 슬랩트. 그러면 여기 줄 있는 거 읽어볼까요? 드 이 올 디얼. 네 올 오드 로드. 네 다음 여기에 에이트 에이트. 네 다음 네 여기 처 이즈 cheese. 네.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요? 네. A dog slid down a slide. A dog slid down a slide. A deer rode a sled. A deer rode a sled. They met at the bear's house. They met
At the bear's house, they ate some slices of bread. EA가 여기서는 에에에 이 소리 납니다. Bread with cheese. They ate some slices of bread with cheese. 자, 여기서요, some은요, 여기 규칙을 따르지 않아요. 장모음의 규칙은, 자, 이로 끝나면 o로 소리 나야 되죠. 그 규칙을 따르지 않아요. 이거는 some이라고 읽어요. 이렇게 규칙을 안 따르는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을 더 찾아주셔야 돼요. 자, they ate some slices of bread with cheese. 자, EA 소리 나는 규칙은 세 가지. EA가 여기처럼 E 이렇게 소리 나는 경우, 그 다음 여기처럼 bread처럼 에에에 이 소리 나는 경우, 그 다음 A로 소리 나는 경우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 And they went to bed and slept. And they went to bed and slept. 네, 그러면 위에서부터 읽고 해석해 보죠. A dog slid down a slide. A dog slid down a slide. 개한 마리가 slide, 미끄럼틀을 내려왔어요. 미끄럼틀을 타고 미끄러져 내려왔어요. A deer rode a sled. A deer rode a sled. Rode 하고 어를 붙이라 했죠? 네, 그래서 A deer rode a sled. 사슴 한 마리가 썰매를 탔어요. 네, 그 다음 They met. 그들은 만났어요. At the bear's house. 네, 그들은 곰의 집에서 만났어요. They ate some slices of bread. 네, they ate. 그들은 먹었어요. Some slices of bread. 우리 식빵, 썰어낸 식빵 있죠. 그 조각 하나를 slice 돼 있다고 말하죠. Slices of bread. 빵몇 조각을 갖다가 with cheese. 네, 치즈와 함께 빵몇 조각을 먹었어요. And they went to bed. Go to bed. 자러 가다죠. And they went to bed. And slept. 자러 가서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일부러 친구들 공부시키려고 이런 단어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조금 어색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한 번만 읽어보고 끝낼게요. A dog slid down a slide. A deer rode a sled. They met at the bear's house. They ate some slices of bread with cheese. And they went to bed and slept. 자, 오늘 친구들 공부 어땠어요? 단어가 자꾸 많아져서 좀 부담스럽긴 하죠. 그래도 들은 거 하고 안 들은 거 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꾸 방송을 보고 단어들을 들어놓으면은 나중에, 네, 친구들이 책을 읽을 때 아주 쉽게 귀에 쏙 들어오겠죠?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뭐에 대해서 공부하냐면요. BR로 시작하는 단어들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네. 그럼 친구들, 다음 시간까지 안녕!